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정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분사구문 패턴 B3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잊지 말고 B패턴이라는 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B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부사절이 주절 뒤에 나오는 패턴 이래셨죠, 그쵸? 근데 우리가 또 3번이니까 우리가 앞에 1번에 이제 현재 분사 ing로 치환해서 나오는 문장 다 끝나고 ing에 나오는 패턴, 2번은 원래가 수동태여가지고 과거분사로 치환돼가지고 문장 다 끝난 다음에 PP가 나오는 패턴을 공부했다면, 자 우리 3번 패턴은 바로 뭐하냐? 자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형용사가 나오는 패턴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앞에 말했지만 이제 포석은 이제 이런 포석은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이건 이제 B패턴에서 벌써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자 우리 바로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B3의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잘 가고 있다가 원래는 접속사가 있었고 주어가 있었고 자 B3 패턴은 얘가 비동사였던 패턴을 의미하겠죠. 자 비동사였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 보어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자 근데 분사구문에 의해서 뭐가 빠진 경우 접속사가 빠지고 주어가 빠지고 동사가 being이 돼서 빠져서 뭐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어하고 형용사가 남는 경우를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최종 정리를 좀 하자면 내가 주어를 보고 동사를 보고 보어를 보고 목적어를 보면서 룰루랄 읽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야? 뜬금없이 형용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분사구문을 떠올리는 패턴을 의미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자 본격적으로 바로 예문과 실전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B3 비동사 플러스 보어 형용사의 경우인데 보통 비동사는 생략을 한다. 제가 말했지만 비동사는 이게 보통 being이 돼서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절에서 완전하게 해석을 완료했는데 갑자기 형용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앞에 꾸밀 명사도 없는데 점점점점 그쵸? 형용사가 전치 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형용사가 왜 나왔냐 이 말이야. 자 이 패턴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예문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말했지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항상 이 공통행동강령 연습해 보도록 하고 첫 번째 주어까지의 강령을 포착해라. 자 문장의 시작이 접속사도 부사도 전치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로 얘를 주어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어까지의 간격을 포착해라. 그럼 얘가 주어면 여러분들 얘가 동사인 거 보이죠? 그럼 이 사이에 물론 would은 조동사로 붙어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얘를 괄호를 좀 쳐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would grow가 되는데 그 사이에 likely라는 부사가 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grow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장하다의 grow는 1형식 동사입니다. 1형식 동사. 근데 얘는요. 지금 2형식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고3 친구들은 얘가 become이랑 동의어로서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row라는 거는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되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어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마도 여기까지 end 전까지 해서는 지금 이게 여기에 걸려있는 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end가 있죠 그쵸? 지금 이제 병료구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 더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쵸? 동사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콤마 보이시죠? 그럼 끊어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부사를 시작하든 분사구문을 시작하든 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문장의 해체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핀포인트 4번을 적용하게 되면 완전한 문장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부터 패턴 적용해보면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주어 우리 중 대부분은 자 동사 파악 grow가 동사 되죠. 이 형식이고 그 사이를 이제 괄호를 치게 되냐면요 이 likely가 부사로 쓰일 때는 아마도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 likely to 부정사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로서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얘는 be likely to 부정사 아니죠? 그럼 얘는 부사로서 아마도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마도 grow 하게 되는데 자 말했지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돼. 뭐 하게 되냐? tired of. 설마 아직도 이거를 피곤하다 라고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곤란해요. 우리 고3쯤 되면은 얘는 tired 할 때는 sick of 내지는 tired of 해가지고 뭐뭐의 실증난 질린으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리게 되는데 그러한 dictated 그쵸? 바로 뭐냐면 교훈을 주는 무언가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는 영어가 사람은 점점 질리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죠. 뭐 하게 되냐? 자, see는 우리가 제가 사용시 동사에서 가르치겠지만 see A as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여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는데 뭐라고 여기냐? 프로파간다라고 여긴다 이 말이야. 그렇지?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사회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고2, 고3 때 이제 문과를 공부하시면서 뭐 사문이라던가 공부하신 친구들은 프로파간다라는 의미를 알 수도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그럼 이제 너무 좋죠. 근데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러한 영화가 프로파간다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봤더니, 자, 걱정하지 말고 뒤에 콤마 찍고 뒤에 보면 similar라는 형용사가 보이죠.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려는 be three 패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원래 아마 접속사 있었고 주어가 있었고 비동사 있었는데 다 날아가고 얘만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아마도 앞에 있는 프로파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화가 프로파간다가 되는 게 뭘 의미할까? 영어가 프로파간다가 되는 건 뭘 의미하냐면 similar, 유사한 건데 뭐랑 유사하냐? 문화적 예술 작품과 유사한데, 자, 뒤에 형용사 있죠? 붙여볼게요. 흔했던, 언제? Soviet, 아, 소련 시절. 혹은 다른 other autocratic. autocratic 형에서 바로 뭡니까? autocratic. 너무 중요하죠? 독재입니다. 독재. 얘는 암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독재 사회에서 흔했던 예술 작품들과 유사했다 이 말이야. 아하. 소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독재라기보다는 사회주의죠. 약간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라든가 독재 시절에 흔했던 문화 예술 작품과 유사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프로파간다라는 거는 조금 어떤 느낌이 오죠? 예술이긴 예술이되 약간 조금 뭐랄까 권력을 찬양하는 예술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왜? 독재라던가 이런 사회주의 시절 때의 예술 작품들이니까. 이랬어? 근데 영어가 점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이랬어? 됐나 여러분들? 뭐가? 그러한 교훈적인 영화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어떤 영화를 보는데 너무 뭐 교훈적이야. 누가 봐도 좀 오그라들 정도로. 이랬어? 뭐 권선징악이라던가. 이랬어? 뭐 도덕을 강조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점자적으로 너무 질리는 거야. 그리고 슬슬 이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것 봐라. 이게 약간 애국심을 약간 고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가? 라고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파간다라는 아마 뜻 아시죠? 그쵸?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홍보 수단을 우리가 영어에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쵸?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교훈적인 영화를 이거 뭐야?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여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랬던 거는 소련이라던가 다른 독재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했던 예술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B3 패턴 되셨나요? 자, 네, 뒤에 예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게 갖고 온 게 아니라 형용사가 이게 뒤에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 않은 패턴이에요. 흔치가 않기 때문에 공부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01번 가봅시다. 프로토피아가 주어가 돼 있죠. 지금 접속사나 이게 별로 시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보어로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가보자. 콤마에서 끊어주고. 프로토피아라는 것은 state, 상태인데 becoming, 무언가가 되어가는 상태다 이 말이야. 뒤에 콤마 찍고 설명 드립니다. rather than, 브라이보다 destination, 목적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목적지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일종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process, 과정이다. 오케이, 바로 설명 들어가네요. 자, 끊고. 자, 콤마 보이죠? 끊으면 여기가 이제 부사가 되겠고 얘가 주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얘가 동사, 얘가 보라 보면 되겠고 뒤에 이제 지금 네, 바로 뭐하냐? 네, 비교급을 통해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간다고 보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프로토피아의 자세에서 things, 무언가, 상황들은 우리 things를 이렇게 주어로 쓰게 되면 어떤 상황, 만물, 무언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오늘날 더 나아 보인다 이 말이야. than, 뭐보다? they were yesterday, 어제 그랬던 것보다. 아, 그럼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성장의 과정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으니까 어제 나보다 오늘이 내가 더 나아진 거 아니겠니? 성장을 말하는데, 자, 오늘 포인트는 뒤를 봅시다. 자, 뒤를 보면 콤마 찍고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언정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나와야 돼. 그쵸? 근데 우리가 be3 패턴이니까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only a little better 이라고 지금 뭐야? 굉장히 허술하게 있지. 그치? 뭔가 지금 굉장히 짧아. 그럼 뭐냐면 얘가 주어가 사라지고 비동사가 사라지고 네,
원래 보인 only a little better만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앞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비록 only a little better, 조금 살짝도야. 그러니까 성장 과정은 좋은데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성장이 아닌 거야. 그치? little better, 약간만, 약간의 성장. 그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폭발적 성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성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해했어? 그래서 뒤에 설명입니다. 이것은 incremental, 점진적인 성장이며 mild, mild가 뭔지 알지? 순한 맛이나 우리 순한 맛, 뭔가 mild, 약한, 순한 힘들잖아. 순한 성장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석음을 통해서 아 이런 부연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아마도 오늘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되 이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어가 4등급이었는데 한 달 만에 1등급 올라가는 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약간 순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을 오늘은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B3 패턴은 이제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가 이렇게 뒤에 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공부하면서 빈도 있게 보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 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판단은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주면 좋겠고, 자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C1까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분사구문의 바로 C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C 패턴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 얘는 조금 포석을 읽어볼게요. 문장 사이에 눈치 없게 끼어든 부사절, 콤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할 것. 자 우리 부사는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얘는 정해진 자리가 없습니다. 예전 우리 명사는 주목보죠. 예전 명사는 주목보. 그럼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주어든 목적어든 보로 들어야 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해? 보어나 명사 수식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자리가 명사 앞뒤 있어야 되거나 보호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필수 성분들은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와 달리 부사의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야? 쉽게 말해서 자유의 영혼이야. 내가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괜찮니?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보기 쉽게 이렇게 가로를 쳐놨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주어를 해석하고 동사로 가는데 갑자기 분사구문이 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괜찮니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분사구문은, 자 여기 컨셉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분사구문, 압축된 부사구는 본질적으로 부사이다. 그리고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유치해야 할 정해진 자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콤마를 통해서 스스로가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음을 제시한다 이 말이야. 자, 이 패턴은 A 패턴과 유사합니다. A 패턴과 유사하게도 아무래도 정상적인 어순을 방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콤마를 찍어줘서 자신이 끼어들었음을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콤마만 잘 구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정상적인 어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콤마를 통해서 아, 이놈은 끼어든 놈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C-1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 1번 패턴은 알죠? 1번 패턴 우리 많이 했지만 얘가 뭐인 경우? 능동태의 동사인 경우가 되겠지, 그쵸? 자 한번 읽어보자면, 자 분사구문은 부사구로 압축되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네 분사로 치환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C-1 능동태의 일반 동사,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 ing로 치환을 한다. 그래서 끼어든 위치에 따라서 분하는 대상이 다르다. 즉 얘가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왔어, 그쵸? 여기 왔어. 그럼 얘는 위치상 아무래도 앞선 주어를 부연한다고 봐주셔야 돼. 이해됐어? 앞선 주어를 부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디로든,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설령 예를 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사에 왔다. 이런 식으로 와버렸다. 여기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럴 경우에 그럼 얘는 뭐야? 앞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부연을 해주는 거야. 그럼 필자가 봤을 때 이 앞선 얘가 조금은 추상정보, 물음표가 필요해서 얘를 느낌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야.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대표적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 주어 다음 주어 동사 사이에 껴있는 패턴을 본다면 필자 이렇게 껴들었다. 이렇게 껴드는 경우에는 주어를 뭐로 보는 거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 정보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필자가 이거를 설명해 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사구문이 만약에 콤마콤마대고 끼어들었다? 그럼 그 앞선 정보가 굉장히 필자가 보기엔 설명이 필요한 추상 정보다라고 규정을 한 거겠죠.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예문 바로 가보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문장 시작이 주어나, 아 죄송합니다. 접속사나 전사나 부사가 아니죠. 그럼 얘가 주어라고 판단하면 되고, 동사. 아, 죄송합니다. 동사로, 주어로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부터 동사 사이까지의 간격을 포착해라. 지금 보니까 정동사 바로 때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수식 없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형식에 따라서 완전 문장 끊어라. 비동사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하냐? 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엔드 있죠?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돼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철저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주어, 전치사, 접수사, 부사 없어요. 동사, 수식 없죠. 이형식, 그럼 뒤에 뭐 나오는 거야? 보어 나오는 거야. 그치? 콤마 찍고 엔드 찍지. 그럼 끊으면 이제 새로 스타트야. 새로 스타트야. 그럼 얘가 뭐야?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접속사니까. 얘는 접속사니까 새로 스타트를 했는데, 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 잊지 말고, 패턴 2번. 주어부터 동사 사이 간격을 포착하라고 했죠. 근데 얘가 새로 시작하는 주어란 말이야. 그런데 딱 읽어보니까 동사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 있어. 그럼 그 사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아하. 분사, 구문, C 패턴이라고 보는 거야. 이랬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가 이 형용사가 보호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의 부사는 수시라고 판단하면은 깔끔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C1이 바로 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얘는 C1 패턴은 아무래도 얘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을 보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뇌는 behavioral organs. 바로 행동적 장기다. 이 말이야. 신체 장기인데. 행동적 적응. 행동적 적응이란 말이 필자 보기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분사 구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그치? 행동적 적응이란 뭐냐? immediate. 즉각적이고. non random, 무작위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뇌는 행동의 장기며,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기이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적응,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이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반사신경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온다는 거고, non random, 반드시 규칙성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행동적 적응이라는 것이 vastly, 상당히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야. 그치? 뭐보다? 아하! generic adaption. 바로 뭐야? 유전자 적응보다. 괜찮아 얘들아?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 오시냐면 여러분들 그 아실 거야. 이제 슬슬 고3쯤 되면은 영어는 유전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뇌에 적응이 있고 유전자 적응이 있어. 그치? 유전자란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선천적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아마도 여기에 반대인 뇌는 후천을 말하는 것 같아. 이랬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고, 필자가 봤었을 때 얘는 바로 뭐냐면은 즉각적이야. 그리고 넌 랜덤이니까 의도가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유전자란 것은 뭐야? 느려. 그렇잖아 얘들아. 너네 유전자가 적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격세 유전이라고 하잖아. 아니면 세대 유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대 얘는 세대를 거쳐가야 돼. 그치? 두 번째, 유전자는 세대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유전자란 것은 우리의 의도가 선천이잖아. 선천.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발적 존재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죄송한데 탈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탈모야. 내 탈모는 격세유전이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 눈 떼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누가 탈모를 걸리고 싶겠어? 그러니까 유전자 적응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야. 그리고 느려. 알겠지? 그치? 격세유전이니까. 예전에 탈모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적응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뇌를 통해서 하는 적응이지. 우리가 뇌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늦잠을 자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 이거는 내가 핸드폰 알람만 맞추면 내일 당장 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이건 내가 반드시 의도로 갖고 하는 행동이잖아. 라고 해서 여기 딱 하면은 벌써 이 지문의 거대한 두 정보의 어떤 정보의 흐름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예문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01번부터 바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콤마 있죠? 끊어주시면 얘가 부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 끼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괜찮니? say는 말하다야. 말하다 뭐가 필요해? 네, 목적어 필요한데 얘는 전치사구죠? 그럼 얘는 목적어 아니라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가 바로 그 목적어다. 왜? 얘는 전시사구잖아. 알겠지? 그럼 전시사구는 부사지. 그럼 얘도 부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리고 and가 있으니까 또 따옴표인 거 보니까 얘가 목적어 또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적어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뭐를?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부사 가보면 명백하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To myself. 나 자신에게. 이거 목적 아니라고 했어. 부사니까.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냐? 첫 번째 목적어. I tell many deliberate lies. 그치? Stefan. 내가 스테파니에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어. 와. I never lied to Stefanie. 그치? 난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나 자신에게 말을 명백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보면 두 목적어가 이상하죠. 하나는 나는 스테파니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 두 번째는 나는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정보가 뭔가 상충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오죠. 그쵸?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 나는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는 이 상충적인 정보를 나 자신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괜찮니? 자, 여기서 보면은 What I do. 얘가 주어져. 새로 시작하면 이제 마침표 있으니까 끊으면 얘가 주어져. 괜찮니? 그럼 동사가 뭐냐? 간격을 포착하면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그 사이가 지금 뭐야? 전부 다 콤마콤마의 분사구문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자 비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 얘가 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은 자 분해되면 들어가자. Assuming. 추정하는 거야. 뭐라고? 첫 번째 진술. 얘 말한 거지. 얘. 첫 번째 진술이 반영하고 있다고. 뭐를? 객관적 사실을. 그러니까 얘가 진실이야. 나는 스테파니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 라는 객관적 진실임을 반영을 한다고 가정하면서 내가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내신 때 한 적 있을 거야. 이게 보통 to 부정사가 보통 이게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동사 두 개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is가 동사 맞고 원래 to suppress인데 보통 to를 뺄 때가 많아요. 보호 자리에 있는 to를. 내신 때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한 번쯤 한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to suppress인데 to가 날라가 버렸다. 그러면 첫 번째 진술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뭐를? 두 번째 진술을. 그러면 나는 뭐야? 두 번째 진술을 구라. 이건 팩트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어떤 상충적 정보를 맞이할 경우에는 하나를 진실로 판단하고 하나를 거짓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 습성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대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자 게다가 끊고 because부터 콤마 보이죠? 끊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네 당연히 부사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인가 봤더니 it's handling a high volume of goods 콤마? 끊어. 그럼 이게 이상해. 뭐지? it's handling a high volume of goods 그러니까 주어인 것 같은데 주어로 보기엔 동사 없어. 그럼 이게 뭐냐? 네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주어야. 이해했어? 그럼 이 사이가 지금 뭐냐? 네 지금 얘가 콤마 껴들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야? 분사구문으로 껴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부사절 있고 주절 있으면 그 사이에 껴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 그럼 너희들 얘를 주절로 판단하게 되면 주절로 판단하면은 동사가 없게 된다고. 그럼 너희가 아니 얘는 뭐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어디든지 껴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C 패턴은. 괜찮니 얘들아? 좋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고 그럼 얘가 주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동사 어디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보면 얘가 동사야. 그럼 그 사이 얘가 지금 껴든 거고 얘가 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보자. 자 게다가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있는데 상대적으로 few 적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뭐야? 처리자 혹은 retailer 소매업자나 처리자가 굉장히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자 근데 콤마 찍고 설명 들어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처리자하고 소매업자가 적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괜찮니? 자 각각은 핸들링 다루는데 높은 재화의 양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너네가 좀 느낌이 와? 처리자는 적고 소매업자가 적어. 그치? 근데 부연 설명을 통해서 보자면 각각이 많은 양의 재화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너네가 지금 뭘 느끼냐면은 약간 조금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노동자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감이 오셔야 돼. 알겠어? 처리자도 적고 소멸자도 적은데 다뤄야 될 양은 많아. 이 뭔가 압박감, 프레셔를 느껴야 돼, 그치? 그래서 보자면 제공, 피드백의 제공인데, 자, 이제 동선은 여기 있어. 정동선 여기 있어. 그 사이 한번 가보자. 소비자로부터 각각의 생산업자로 향하는, 그치? 그 피드백의 제공. 특히 그들의 특정한 재화에 대한 그러한 피드백이 실제로 어떠냐? Impractical. 실질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아, 그럼 너네가 어떤 느낌이 좀 감이 와야 돼? 병목 현상이라는 좀 느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소비자가 있어. 생산자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흘러가야 돼. 지금 이게 뭔가 피드백이 흘러가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뭐냐면 그 사이에 아마 처리자 그리고 소매업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뭐야? 극소수야. 극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양도 많아. 그럼 느낌이 와? 그럼 소비자가 가. 이게 와. 소비자가 와. 어떤 피드백을 날려. 근데 얘가 수가 어때? 얘 수가 극소수지, 그치? 그럼 여기가 뭐야? 지금 처리가 느려지는 거야. 굉장히 느려. 느려. 이랬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 와야 돼. 아주 다수의 소비자가 와가지고, 얘는 뭐 어때? 쟤는 뭐 어때? 라고 피드백을 다 주는데, 이들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가는 피드백이 당연히 뭐야? 네, 올바를 수가 없다라는 이 이미지를 그리면 될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분사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Each handling a high volume of goods를 통해서 사람은 적으나 처리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정보의 흐름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If로 시작해서 콤마 보이죠? 끊어. 그럼 얘가 줄여 같아. 그럼 보자. Striking them down when many could reasonably expect to still be alive producing children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when도 부사절이잖아. 그치? 이 when도 부사절인 걸 보면은 지금 얘는 있는데,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있어야 돼. 근데 뭘 찍어? 콤마를 찍어. 동사가 없다고. 없어. 그럼 얘도 무슨 패턴이야,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고 봐야 돼,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if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야? 껴든 거야. 이랬어. 왜? 동사가 없거든. 만약에 striking them down을 만약에 주어로 보자면 동명사잖아. 동명사 주어면 얘가 뒤에 동사 있어야 된다고 돼. 동사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주어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 얘 사이는 지금 분사 구문인 거야. 아까 했었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분사 구문이고 얘가 주어다. Would get rid of. rid of까지 동사죠? 제거하다. 그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보어, 세미콜론 찍으면 부연 설명. 오케이. 여기까지 되면 어느 정도 1차적인 해체가 끝난 것 같아.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 뮤테이션, 돌연 변이가 죽였어. 그 동물을 2년 차에 동물 죽여버렸어. 뭔 소리야? 자, 콤마 콤마 찍고 설명 들어가자. 그래, 설명이 필요한 거야. 필자 보기엔 지금 얘가 설명이 다소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 돌연변이가 2년 차쯤에 동물을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Striking them down. 그들을 이제 strike them이 때려 눕히는 건 몰임했어. 죽이는 걸 말한 거죠. 그렇죠? 그들을 이제 죽이는 거야. Kill. 죽이는데 언제 죽이는 거냐? 2년 차때 언제 죽이는 거냐? 언제 죽이는 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할게요. 2년 차에 그들을 죽이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때가 많은 동물들이 아마도 reasonably, 합리적으로 expect, 기대하고 예측을 하는데, 여전히 뭐였냐?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혹은 두 번째 뭐야? 아이를 만들 때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물이 기본적으로 2년 차, 즉, 두 살일 때는 우리가 보통 예측하기를 첫 번째, 당연히 아직은 살아있을 때지. 당연하지. 두 살밖에 안 되는데. 두 번째, 인간과 다르게 동물은 조금 더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가 보통 무슨 뜻이냐? 번식기라는 거야. 자, 근데 쉽게 말하면 이때가 뭐야? 한참 젊을 때야. 근데 돌연변이가 얘를 뭐 했어? 죽였어. 근데 갑자기 돌연변이 어떤 세포가 등장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죽여버렸다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한참 젊을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요절한다고 하죠. 너무 너무 생생한 아이 요절을 해버린 거야. 알았어, 그치? 그러면 진화가 뭐 하냐? 그것을 뭐 하냐? Get rid of. 죽인다, 이 말이야. 즉각적으로. 괜찮니? 이랬어? 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봤더니, 자, 세미콜론이도 설명 들어가. 왜냐하면 동물들인데, 그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동물들은 would be soon outcompeted. 자, outcompete. 바로
경쟁 따위 중에서 누군가를 이기다죠. 이긴다는데 지금 수동태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겨져 짐을 당하는 거야. 즉 내가 경쟁에서 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outcompete란 것은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다야. 내 수동태니까 내가 이김을 당해 지는 거지. 그럼 내가 뭐야? 패배하는 거야, 경쟁에서. 곧 경쟁에서 패배된다 이 말이야. 그들에 의해서. 너 어떤 그들? 형세했지? 부처. 운 좋게도, 충분히 운 좋게도 뭐야? 그 돌연변이를 가지지 않는 개체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패배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다윈의 한번 그런 걸 떠올려 보자고. 다윈의 그런 걸 떠올려 보면은 어떤 동물군 A가 있어. A 동물군 A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이 A가 2년 차에 뭐야? 돌연변이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알다시피 이런 생존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대에서는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곧두 살이면 죽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자손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럼 B는, C는 계속 그걸 뭐야? 남기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진화가 그들을 죽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알겠지? 진화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A는 한참 젊을 때, 번식기에 죽는 거잖아. 그럼 A는 그냥 대가 끊기는 거야. 근데 B하고 C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대를 후손을 남기는 거고. 약간 알겠지? 그치? 그런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 될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아하, 이런 거구나. 됐어? 좋습니다. 자, 04번 가보자. 괜찮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장의 시작이 일단 접속사, 부사, 전사가 아니죠. 그럼 얘가 주어라 보면 될것 같고, 동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는 지금 수식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쵸? perform, 행하다, 넵, 목적어 나오고, 전사구 시작하죠? 쭉쭉쭉 보는데 얘는 콤마까지 보면 조금 깁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증거의 규칙은 행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행한다 이 말이야. 증거의 규칙이 비슷한 기능을 행한다. 도대체 어떤 비슷한 기능인가 봤더니, 자, by afford 제공함으로써. 자, 우리 제공하다의 afford는 당연히 사용식 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몇개 나와야 돼? 하나, 두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으셔야 돼. 알겠지?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주고 붙여볼게요. accused person, 기소당한 사람. 그치? 기소를 당한 사람. 에게 뭘 제공해야 되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기회? 투 분호서 붙여볼게요. to answer. 이해됐어? 응답을 해야 되는데 the charge. 좀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charge가 충전하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기소라고 했죠? 네, 기소 혐의입니다. 기소 혐의. the charge란 말이 기소 혐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against them. 그들에게 불리한. against란 것은 부정의 뉘앙스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소된 사람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해서 답변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잖아, 여러분들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이 기소당한 사람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이 사람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답변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신의 울분,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한 증거의 규칙이란 것은 아마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 같아. 괜찮니? 자, 근데 봤더니 콤마 콤마를 껴들고 지금 뭐 나오냐면은 이제 얘들아, 봐봐. whilst 다음에 보면은 ing가 보이죠? 얘가 접속사야. 얘가 뭐랑 동의어냐면 y랑 동의어입니다. 얘가 y랑 동의어야. 뭐만은 동안인데 ing가 보이지, 그치? 이랬어? 그러니까 분사구문인데 뒤에 보면 또뭐 있어? if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주절이 있고 if에 부사절이 있어, 그치? 근데 그 사이에 하고 뭐가 껴든 거야? 분사구문이 껴들었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알지, 그치? 아, 이런 식으로 껴들 수 있구나. 이랬니? 자, 그럼 가보자. 자, 뭐 하면서? 동시에 뭐 하면서? respecting, 존중하면서. 뭐를? 권리를 존중하는 거야. 무슨 권리? 붙여? remain silent. 그러면 자신의 울분과 억울함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존중해야 돼? silent. 침묵을 지킬 권리. 우리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즉 증거의 규칙이란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하나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응변할 기회. 하나 또 하나는 자신의 묵비권을 지킬 기회 2번이 되는 거죠. 약간 그치? 괜찮아 얘들아. if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선택했다면 부사절 또 시작이야. keep 다음에 미안한데 keep 대형 counsel. 그치? 이래나 여러분들? 자, counsel이란 것은 우리 상담, 참고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법정 예로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변호사와의 당연히 뭐야? 어떤 상담,
참고로 말한 거지.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야.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손을 들고 판사님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변호사랑 아직은 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들과 상담을 하고 참가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알지? 너네 막 법정 가보면은 왜 귓속말 하잖아. 변호사랑 뭐 기소인끼리 서로 막 속닥속닥 걸자. 귓속말로 하듯이 이제 그런 걸 원하거나 아니면 put to proof 이게 하나 붙여야 돼. 뒤에 정리해놨지만 이게 수고야. 검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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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prosecution 기소죠? 네 오늘 기소란 말 검사에 의한 기소 그 기소를 내가 검증하고 싶다면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기소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걸 검증해야겠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계신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아직은 조금 더 상담을 하고 싶고 좀 더 참고를 하고 싶어 그런 걸 선택했다면 내가 뭐야 아무런 항변과 응답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야. 이랬니? 이런 식으로 분석문이 이렇게 주절과 부자들 사이에 껴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럼 아마도 오늘은 증거의 규칙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 그치? 항변할 기회 내지는 묵비권을 행사할 기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네 C-1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접속사 부사 전체로 시작을 안 하죠. 그럼 얘가 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동사는 딱 보니까 얘가 동사인 것 같아. 그럼 얘가 좀 길지만 여기까지를 다 주어라 볼게요. called for까지를 묶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이 자체가. 그럼 얘가 뭐야? 목적어. 그러면 against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치사구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얘들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콤마, 맞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으면은 대강 어느 정도 이제 다 해체가 된 것 같아. 자, 그럼 가볼게요. 몇몇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요청했어. 뭐를? legislation. 바로 뭐야? 입법이죠. 입법. 법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자, 근데 뒤에 against가 아까 부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금지 법안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자라는 법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법이 되는 거야. 언제? texting. 문자하는 걸 금지하는 거야. 그치? 됐어? 괜찮니? 자, 봐봐. 근데 뒤에 보면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 while walking 하면서 뭐야? 어? 분사구문이 껴든 거야, 지금. 이렇게. 이해됐어? 특이하지? 원래 분사구문이 while이 접사잖아. 그럼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고 이렇게만 돼서 보이는 패턴이라고 봐주셔야 돼, 그치? 이랬니? 그러면 뒤에 that은 뭐예요, 선생님? that은 얘가 지금 또 뭐야? 수식을 붙는 거야. 어디에? 요 앞에 수식에 붙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형태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이 있었어. 수식이 있었고 이렇게 붙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뭐한 거야? 껴든 거야 지금. 이해되니? 어렵죠 그쵸? 이거 어려워.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껴들 수 있다. 분사구문이. 그래서 항상 문장 사이에 언제든지 껴들 수 있으니까 항상 접속사가 나왔는데 ing다? 그럼 분사구문 판단을 빨리 해줘라 이 말이야. 아, 이거 좀 어렵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몇몇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요청했는데 금지 입법. 금지 입법을 해줬다 이 말이야. 뭐를? 문자는 걸 금지하지. 아니 이게 무슨 독재사회도 아니고. 알았어 그치? 자 걱정하지 말고 분사구문 붙이자고. 알았어 그치? 뭐 하면서? 걸으면서 문자는 걸 금지하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왜 핸드폰 왜 길거리에 보면은 이게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 있잖아. 위험하게 막 횡단보도를 걷거나 인도를 걸을 때 보시면은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하면서 걷는 부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금지하자는 거야. 다행히도. 이게 뭐 독재 사회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대시 앞에 이 그 입법을 설명 들어가. 그것은 아마도 동반한다. be followed by는 수거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사라고 봐주세요. 뭐뭐를 동반하다라는 동사로 봐주셔야 돼요. 알았어? 그치? 됐어? 이거를 근데 수동태 해석하게 된다면 좀 어려워. 막 뭐뭐에 의해서 따라와져진다 이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냥 be followed by는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너희한테 정신 건강에 좋아. 뭐뭐를 동반하다라는 의미에. 그래서 엄청난 변화인데 기준의 엄청난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당연하지.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해야 돼. 걸으면서 문자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 그럼 기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내가 예를 들면 아니 내가 길을 걷다가 급한 문자 올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문자하면 경찰서에 오자마자 아저씨 거기 뭐 하세요? 바로 체포당하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준의 변화가 온다는 거야. 어디까지를 약간 좀 뭐랄까 무신경하게 문자를 하면서 걷는 걸로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얘가 주어 되겠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라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대시 이제 붙는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럼 가보자. 이 권고는 based on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기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명사다면 항상 수식 붙여.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이 변화가
환영받을 것이라는, 이 변화가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입법하는 이 전문가들은 이걸 통과시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했던 거야. 그치? 이랬어? 자, 그러나, 법. 괜찮니? 자, 주어 다음에 항상 우리 뭐해라? 정동사까지 판단해 주셨는데, 지금 봐봐. ing, 아, 여기 동사 있네. 그치? 동사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세 개 다 뭐야? 수식이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치? 이랬어? 괜찮니? 자, 그럼 가보자. 그 법은 어떤 법? 수식 붙여. 금지하는. 뭐를? 문자는 걸 금지하는데 아까 똑같죠? 얘가 껴든 거야 지금. 그럼 얘는 뭐냐면 주어, 동사, 수식 사이에 또 분사구문이 껴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껴든다고 분사구문이. 이랬어? 괜찮아? 그래서 분사구문이 이렇게 껴들었다. 그래서 걸으면서 문자는 걸 금지하는 법이 실패했다 이 말이야. 토론토, 아칸사스, 일리노이스, 네바다, 그치? 뉴저지, 뉴욕에서는 다 실패했다 이 말이야. 입법을 통과하려고 했었으나 입법 통과가 안 됐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대신에 여러분들, 아하,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뭐하냐? 언제 어디서는 껴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ing를 보자마자 분사구문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5번 같은 경우는 앞선 패턴과 달리 콤마도 찍어주지 않았죠. 그쵸?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내가 말했지만 콤마를 찍어주면 고마운 놈이고 안 찍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3C1 시간 관계상 이걸 두 개서 묶어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을 통해서, 맞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분사구문은 어떻게냐면 부사야.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공부하면 모든 부사 다 이런 형태로 다 끼어든다 이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아하, 분사구문이 들어오지만 앞으로 이걸 통해서 다른 부사, 전사구, 접속사 다 이렇게 껴둘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나 문장을 보는 거시적인 시야를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당연히 C2. 내일은 이제, 문장 사이에 껴두는데 이렇게 PP로 껴두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우리는 분사구문 C2 패턴에서 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